아장아장 걸어오네요. 지금 막 발을 들면서 뭐라 하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똥파래 한번 먹어볼래? 미안하다, 내가 너무 큰 걸 가져왔지. 그래서 나방파리를 준비했지. 귀엽죠? 반갑습니다, 국가대표 쩔템입니다. 자, 이 친구는 깡충거미입니다. 산길 깡충거미고요. 산길에서 잡은 건 아니고 벼룩박에 붙어있는 거 잡았습니다. 잠깐만 관찰할게. 지금 수건 위에 있는데 다리도 비비면서 수건도 뜯으면서 아주 부지런합니다.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, 깡충거미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. 거미 루카스 잘 아시죠? 얘도 보고 있으면 루카스처럼 귀엽습니다. 근데 좀 이 거미는 귀여운 면과 징그러운 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거미 자체를 좀 싫어하는데 얘는 만질 수도 있고 귀엽다고 느끼기도 하고요. 작아서 그런가? 무튼 그래요. 깡충거미 공간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. 제가 뭐 좀 하면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데요. 이럴 때면 살짝 무섭기도 하고요. 눈이 많아요. 이 친구 자세히 보고 있으면 저거 입은 아닌 것 같은데 입처럼 쭉 내밀고 있죠? 뽀뽀하는 것처럼. 불만 있어? 저게 입은 아닌 것 같은데 콩가 입인가 콩가? 잘 모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똥파래 한번 먹어볼래? 미안하다, 내가 너무 큰 걸 가져왔지? 그래서 나방파리를 준비했지. 이거는 꼭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나방파리 이 새끼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하트 모양이네. 이제 먹자. 정지하면 아닌데요. 안 먹어? 아니, 이건 기싸움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서로가 서로에게 쫄은 것 같습니다. 나방파리가 깡충거미를 밟고 지나가네요. 사냥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. 쩔템은 깡충거미에게 실망했습니다. 손에 올려보았습니다. 얘는 다른 깡충거미에 비해서 손발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요. 점프했는데 바로 앞에 뛰었습니다. 아장아장 걸어오네요. 지금 막 발을 들면서 뭐라 하는 것 같은데요. 알았다, 잘 봤다, 집에 가자. 고마워. 또 있는데요, 얘는 흰눈썹 깡충거미입니다. 진짜 흰눈썹이네. 불행인지 다행인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. 다행입니다. 자, 얘는 산길 깡충거미와는 다르게 점프력이 상당히 좋은데요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빨라요. 준비하시고 유의하시고 땅하세요. 근데 얘는 점프하면서 제 손에다가 거미줄을 붙여놨습니다. 자꾸 다시 돌아오는데요. 고마워.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거미가 깡충거미인가요? 나 한번 물어볼래?